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네, 우리 이번 주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니 목사님께서 부활의 줄을 따르는 제자라는 이 강단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죠. 어, 서론적으로 워터게이트 사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거짓은 아무리 위조를 해도 반드시 탈로가 난다. 그러면서 부활의 이 진실성을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 이 무식한 어부 출신 이 제자들이 어설프게 이 예수의 부활을 꾸며냈다 과연 2000년 동안 우리가 전 세계가 이 부활절을 기념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 부활의 증인이구나 이 부활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들을 인정 안 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대인전에 특히 남자만 5천 명, 남자만 3천 명, 이 회심한 숫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요, 그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죠? 막달라 말이야. 여자가,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일곱 귀신 들려서 밑바닥 인생을 살던 그런 여자입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구해주신 그런 상황이었죠. 이 사실을 보고요. 안 믿기로 작정한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부활의 첫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 막달라 마리아, 증인으로 처지지 않는 그 여자가 첫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반증하는 증거관에는 그렇게 우리가 반대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다. 제자들이 굳이 증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그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첫 증인이라고 기록을 했겠냐고요. 아무리 무식해도 첫 증인을 남자로 우리가 채택을 했겠죠.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똑같이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부활의 그 부활을 확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요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 모든 복음의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를 왜 믿습니까? 왜 부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알라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선포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지금 저희가 여기 수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웃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는 부활의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사대인전 17장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의 날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증거를 가지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증거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강단에서 생명 살리는 헌신이라고 말씀을 주셨죠. 예수님께서는요,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쫓아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뭐죠? 예수님의 서론적인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본론,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나타나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핵심 사명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 문제 해결,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사탄 문제 해결, 그게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죠. 같은 뭐 죄수 사형수가 있다고 칩시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줄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둘다 사형입니다. 근데 만약에 죄 없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삭 죽으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 문제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대행전에 보니까요 사도들의 사역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얼마나 수많은 기적들과 정말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사도들은 어떤 사역, 어떤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가련 유다 탈락했죠. 이제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합니다. 새로운 사도를 뽑는 그 제자, 사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자. 이게 사도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오순절 마가다라방에서 성령의 충만함 임했죠.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사람들이 어수선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도다. 부활복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남녀만 3천 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병이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계속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볼까요? 4장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뭘 증언해요?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십시오. 그 핍박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 전도자 바울의 입술에서 부활의 복음은 빠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면서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부활이 가득 가득 넘쳐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소식을 듣고 다 다운됐어요. 다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완전히 힘 있는 능력의 사도들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요, 일몰 인생에서 일출 인생으로 새롭게 바뀌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명권 헌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한마디로 창세기 3장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버리고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가 생명권 헌신을 하는 걸 우리가 말씀을로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중 하나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용서해주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생전에 내가 주님 따라 죽겠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탁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욕하면서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제자가 아니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체포당하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원어로 보면요 원어로 주께서 보시니 엠블레포이 뜻은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어보시죠. 그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사명, 새로운 생명수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 생명권 헌신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예배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 실수를 참 많이 한 사람 중 하나죠. 불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인구조사를 하다가 지금 전염병에 걸려서 7만 명이 죽는 여러 가지 큰 실수 다윗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별명이 뭡니까? 내 마음의 합한자.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칭찬해 주시죠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7절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금 다윗의 그 예배에 대한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치유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치유 받고 여기서 끝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의 포인트 우리가 마귀를 징후하고 결박하고 그런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의 권세 사용해야 되죠. 근데 가장 확실한 영적 전쟁의 포인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저희가 참 많이 접하는 그런 성경이죠. 사도행전을 보면요, 크게 3대 사건을 학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뭘까요? 사도행전의 가장 큰 사건. 그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니까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공식적인 초대교회가 탄생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회심 사건. 핍박자 사울이 담에색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땅끝 제자들은 이게 잘안 돼요.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땅끝을 쉽게 가겠습니까? 땅끝으로 복음을 들고 가는 그런 귀한 사역이 바울이 스님 받았지요. 그럼 세 번째. 세 번째 사대인전의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로마 백부장의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 사건. 이 고넬료 이방인이죠. 로마 사람이죠. 그 집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만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방 땅이에요. 땅 끝이에요. 이삼칠 나라예요. 오천 종족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방향 맞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이삼실나라 오천 종족 이 복음화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빈 곳에 복음으로 채우는 예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예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그때에 세바네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예틀 뭐겠습니까? 선민사상이죠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그때가 언제라고요? 스데반의 환란, 기독교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을 떠나고 많은 곳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방 땅에 와서도 어땠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안 전하고 그 중에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틀에 갇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목 어 1번 대지가 예루살렘 교회의 예틀 이러니까는 아 예루살렘 교회가 참안 좋은 교회인가 보다 그럴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요 엄청나게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주시잖아요 땅끝 내 증인이 되라 이 천명 소면 사명을 모든 제자들이 붙잡았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의 시작이죠 사대행전 2장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1 5개 나라 언어 한마디로 외국어가 터져 버린 거예요. 외국어로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의 큰일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부활의 증인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선교의 시작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남자만 3천 명 초대 교회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보십시오. 날마다 날마다 얼마나 바쁘니까 베드로 담임 목사님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날마다 날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어떤 역사가 나타나죠? 안준뱅이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건 많이 봤어요. 본인이 예수 이름으로 일으킨 첫 기적입니다. 본인도 놀라고 모두 다 놀랐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의 부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남자만 5천 명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장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니까는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도 예수의 추종자 베드로 때문에 지금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기분 나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협박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말아라 참 신기하죠 근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합니다 사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차라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유일성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됐습니다 놓아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 어쩔 줄 몰랍니다. 사도행전 5장,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외부에서 공경이 막 들어가는데, 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부 분열을 사단이 주장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바나바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봤겠죠. 여기에 배가 아팠던 아나니아 사비라. 아나니아 사페라 사건이 일어나죠 헌금을 속였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려다가 죽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모든 귀인들이 충격 먹었어요 아니 그냥 헌금 들이다가 지금 죽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뭘 깨달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사랑으로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이 하나님이시구나 더욱또 예배가 뜨거워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폭발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초대교회 날마다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시스템? 없어요 그때 당시에 아마 한 추정으로 2만 명의 초대교인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행정?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의 행정과 사역을 분담하고 우리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사단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 이 자리가 잡히니까 사도들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니까 또 놀라운 붕이 폭발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전 7장입니다. 일곱 집사가 선출됐습니다. 그중에 넘버원 이름맨 처음 나오는 사람이 넘버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반이죠. 스테반이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이 스테반의 설교가 너무 위험한 거예요. 자기들은 각인 뿌리 체 체질 되는게 율법과 전통과 이런 것들인데 규범 이런 것들인데 스테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율법 필요 없어. 음계 음식 정결법 필요 없어. 할래 안 받아도 돼. 예수만 믿으면 돼 우리는 아멘이라고 봤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상상 못할 그런 메시지를 선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세반이 순교합니다 그래서 말미암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핏박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이제 막 세계 가까스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한 사람이 엄청난 영적인 임팩트를 받아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딱 보니까 스테반이 죽으면서도 뭐라 갑니까? 기도하고 죽어요. 저들의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 없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 마음에 남았던 거죠. 사대행전 8장입니다. 이제 넘버 2. 빌립이 등장합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핏박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로 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더라. 복음이 가는 곳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열심히 사마리아에서 말씀 살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사막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와 있는 땅끝 다민족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가 뭘 보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하는 그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때마침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게 되죠. 사도행전 9장 너무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핍박자 사울이 담에 색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지금까지 제가 부흥의 역사,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공통점이 뭐죠? 99% 유대인들을 향한 부흥이에요 거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예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명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분명히 2, 3, 7 나라와 5천 종족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자기의 각인 뿌리 체질 예틀이 유대인, 선민사상, 전통, 율법 거기에 붙잡혀 있는 상태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예틀을 깨기 위해서 누구를 등장시키시죠? 백부장 고넬료를 등장시키십니다. 백부장, 아 로마 군인이죠. 힘 있는 권력자입니다. 그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을 생각을 했어요. 성경은 그를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에 루틴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우리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 레마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누구에게 선명하게 들려 주십니까? 기도의 루틴이 있는 사람. 영적인 루틴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명확한 말씀을 주시죠. 동시에 지금 고넬류만 이 환상을 본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마침 베드로가 배가 고파요. 아뭐 먹을 거 없나 생각하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보니까는 율법상의 부정한 짐승들 있잖아요. 부정한 짐승들이 바글바글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갑자기 음성이 들리던 어떤 음성입니까? 잡아먹어라. 그 일이 세번 있었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사대행전 10장 14,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먹으라는데 본인은 이 부정한 음식 제가 평생에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 이환상으로 통해서 하나님뭘 드러내십니까? 베드로의 예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직도 묶여있는 선민사상 율법 그런 교리들 전통들 편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땅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헌당 원당합니까? 우리가 왜 포스트 무버로에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방향 맞추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저는요 성경을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시고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정말 이 세계사적인 기독교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지 않았습니까? 선교사의 현장에서 뭐 했죠?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믿음이면 다 된다. 이 정확한 진료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지에 있던 다른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맞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논쟁,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아니다. 요직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너네 바울과 바나바 신학적 검증을 받아와라. 거기서 신학적 검증을 받아오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향합니다. 와서 이제 이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근데 더큰 문제가 생겼네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러 왔는데 더큰 문제가 터져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속이 터지는 상황이죠.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고넬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4행전 15장 7절 9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고 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 한마디로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뭐 그래서 고넬료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 시는게 뭡니까 땅끝 이삼칠나라 그 부분인 것입니다. 어, 그래서요 구원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한마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정확한 신앙이 정리, 신학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에 체험하고 부응하게 하셨는데, 개인의 부흥, 가정의 부흥, 내 사역의 부흥, 하나님이 응답 허락하여 주셨는데, 한순간 막히고 침체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서 어떻게 해결하죠? 선교현장 바라보시면 됩니다. 237나라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세트입니다. 20절입니다. 그중에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은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되는 큰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 무역 도시죠. 그래서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이 움직이니까 돈도 많아요. 돈이 많고, 물자도 많고, 우상도 넘치는 곳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성경을 보십시오. 그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관계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게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 예나 지금이나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무엇입니까?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그냥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제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연스럽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인간은 동물과 다른 게참 많죠. 그 중에 하나가 감탄입니다. 동물은 감탄할 수 없대요. 그러나 인간은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 감탄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요, 엄마들입니다. 엄마들은요, 자기 아기, 자기 자녀를 보면요, 끊임없이 감탄해 줘요. 일과가 똑같습니다. 하루 종일 감탄하다가 끝내는 거예요. 감탄하고 재우고, 감탄하고 재우고, 언제 감탄합니까? 애기가 우유 먹고 트림을 하면요, 트림하면요, 감탄해요. 아이고, 트림도 잘하네, 막 감탄해 주죠. 방구를 껴도 감탄해 주죠. 아이고, 참잘 낀다. 응가를 안 하면 속이 이상해요. 아, 오늘도 응가를 잘했구나, 감탄해 줍니다. 제가 어떻게 잘하냐. 제가 7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저도 맨날 감탄하다가 끝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엄마들이 퇴근하고 다 오면요. 이야기를 해요. 자녀에 대해서. 애가 뒤집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뒤집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눕혀놓고 뒤집기를 할까, 안 할까 딱 지켜보면요. 못해요. 안 해요. 아직, 아직 멀었어요. 근데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수 있냐? 엄마는요. 단 1%의 가능성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그렇게 말하면요. 일주일 뒤에 반드시 뒤집게 합니다. 왜냐 그 가능성을 보기 때문이죠. 엄마들만 볼수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지난 일주일간 감탄하셨습니까?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보시면서 감탄하셨습니까? 감탄은 커녕 한탄만 하셨습니까? 다 감탄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일상생활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학교 생활 가운데, 가정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탄된다. 여러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요, 어떻게 전파됩니까? 우리가 전도와 선교 2, 37 나라를 위해서 방향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하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특별한 이스가 있죠. 담에색 도상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너무나 급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근데 정확한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그 아나니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나니아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만 우리 고넬류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고넬류가 기도하다가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요 아 그리고 천사가 대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럼 바로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옆 동네에서 사역 잘하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세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 그렇게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금 사마리아에서 사역 잘하고 있는 빌립 거기 냅두시지 아, 거기에도 구원받을 사람 있는데 굳이 광야로 이끌게 하셔서 광, 마차를 타게 하시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네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요 보금 전하는 우리의 발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아름답게 보십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어디에 방향 맞춰야 되겠습니까? 선교 중요합니다. 방향 맞춰야 됩니다. 선교 하시지만 여러분 옆을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장 동료들, 안 믿는 가족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감격을 전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입술이 다르죠. 입술이 어떻게 다릅니까? 오순절 성령 받은가 그들이 태번 뭘 말해요?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항상 생명 살리는 언어를 선포합니다. 그게 그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뭘 강조합니까?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뚝뚝 내뱉는 불신앙적인 말이 있다니깐요. 여러분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왜냐? 나도 모르게 내뱉는 그불신앙과 불만과 그게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 용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영향을 줘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10편 109편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온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 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간 나이다. 참 무서운 말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도 사람들을 늘 비판하는 사람, 그 비판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무들 불신앙에 미시앗을 뿌리는 사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징후스러운게 아니라 불쌍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저 저주 자기가 다 받을 텐데. 고소하다가 아니죠. 참 불쌍하다. 이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어떡하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언제 주의 손이 임한다고요? 아, 유대인에게만 말씀 전할 때는요. 이런 단어가 안 붙어요. 그러나 옛틀을 깨는 이방 땅,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달하니까 어떻게 해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응답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열심히 훈련을 받아도, 예배를 잘 드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게 전도와 선교인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 수적인 부흥, 좀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교회는요 수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전체적인 수준은요 낮아야 해요 왜 낮아야 합니까? 매주 매주마다 새가족들이 밀려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직분자들의 수준은 높아야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주만, 오직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가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너무 많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잘안 되니까, 돈이 잘안 벌리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사생전 13장, 16장, 19장 무엇입니까? 우상, 점술, 미신, 여기에 붙잡혀 살다가 정신 문제로 자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할 줄 믿습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니 아, 예루살렘 교회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변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요, 꼭 지도자들을 보내서 축복해 줍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들 여기 많이 계시죠? 뭐, 순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가 사역 잘해요. 열심히 합니다. 말씀 앞에서 진실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합니까? 소통을 잘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이 아시지?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룹장들에게 잘 이야기 하시고요. 담당 목회자들에게 잘 이야기하셔서 이 축복을 서로를 축복해주는 이게 부흥의 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또 예화가 여호수아서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갈렙이 85세에 등장해서 뭐라고 하죠? 너무 유명한 말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구에게 말합니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산지 헤브론 산지죠. 그거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지금 요호수한테 없어요. 아직 거인족 안학자손들이 해보른 산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서 쳐들어가서 싸워서 이기면 될 건데 왜 굳이 요호수아한테 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축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축복을 받고. 그다음에 많은 집분자들의 축복을 받는 부흥하는 사역의 응답을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 교회 왔어요. 축복해 주러 왔어요. 얼마나 이 부흥의 역사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유명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죠. 지금 바나바가 사우를 찾아서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제자 양육을 한 거예요. 새 가족들을 가르치고 제자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뭐라고요? 너네들을 보니 내가 꼭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다. 불신자들이 붙여준 별명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학교에서,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복음의 선학 영량을올 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 중에 아가브라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룡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다 하더니 글라우디에 대해 그렇게 되니라. 큰 흉년이 나타났어요. 지금 안디오 교회가 개척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엄청난 붕괴 역사가 나타났죠. 근데 이큰 흉년이 어디를 향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향했어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이 소식을 듣고 안디오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1년밖에 안된그 개척 교회가. 엄청난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담겨져 있죠? 축복은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셨습니까? 경제의 축복, 뭐 여러 가지 축복 주셨습니까? 그 축복을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제곱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지금 성경에서요. 하늘의 문을 열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몇안 되는 성경 구절 하나입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셨습니까? 그 축복을 흘려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혜의 축복을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재능과 시간의 축복, 여러분 경제의 축복 흘려 보내는 안디옥교회 응답을 다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너의 치료는 급속도로 빠를 것이다. 네가 가는 곳마다 축복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네가 가는 곳마다 기적은 상식이 될 것이다. 놀라운 응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은 상식이 될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포인트가요.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이에요. 어떤 예배보다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단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코로나 시대의 귀찬 말이라고 말씀하셨죠. 더욱 기도하고, 더욱 찬양하고, 더욱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한마디로 예배 성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1구로 인해서 좋은 점은 우리 성도님들이 일찍 오는 게 당연시 되어졌어요. 우리가 30분 전에 오면요, 본당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적어도 한 30, 40분 전에 와야 간신히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 본당에 미리 앉으셔서 뭐 하시겠습니까? 가끔 이런 얘기 듣죠. 아,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옆사람과 대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런 멘트 하시죠. 이번 주부터 그런 분한 분도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대화하고 좋죠. 어떻게 지냈냐? 근데 그건 나중에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주고 보면서 누가 헌금 많이 했나, 우리 주부에 못하는 뭐 없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단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이런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안 주시겠냐고요. 그 다음에 또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을 받는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단임 목사님께서 그 선포되는 로고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제 심령에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옵소서. 그 사람에게 은혜 안 주시겠냐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굴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는데요. 사회자 목사님 위해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자 목사님이 이영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순서, 순서 하나하나에 성령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저 개인적으로 매주 3부 예배 때. 어, 사회자 목사님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고 있습니다. 모르셨죠? 어, 너무나 작은 순서인데 어, 너무 영적으로 긴장이 많이 돼요. 그제 순서가 되면 아,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왜냐? 아, 내가 말실수해서 나의 억양, 나의 그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에 방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누구를 위해기도합니까? 대표기도하시는 장로님을 위해. 나님 몽사의 말씀하시잖아요. 일주일 동안 식사를 못하신대잖아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일삼칠 나라와 렘너트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요, 예배 마무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마무리 축도. 바꾸 가세요. 다 바꾸고 가세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의 중식자 분께서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골프 라운딩 약속이 잡히신 거예요. 근데 그날 따라 목사님 설교가 길어진 거예요. 시기를 보면서 초조해하기 시작합니다. 아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실 때막 뛰어나간 거예요. 전날. 깨끗하게 닦아 놓은 유리 문에 코를 박고 기절하셨답니다 소문이 났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수많은 성도님들께서요 이 목회자의 축복권, 그거를 예사로 생각해요 당연히 우리가 대예배 때 축복 받고 가죠 수요예배 때는 마찬가지지만 금요예배 때 금요예배 때뭐 빨리 가셔야 됩니까? 일정 많이 계십니까? 그러나 다른 일정이 너무나 중요하더라도 그 축복권 다 받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